인간적인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좀 좋게 봐주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더 하자라는 마인드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이스페타시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뭐 막판에 조금 이제 뭐 2차전지를 필두로 해가지고 좀 미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또 받았습니다, 시장이. 근데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2차전지와 반도체가 계속적인 또 시속게임을 또 보여주다 보니까 2차전지 밀릴 때 반도체가 좀 반등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크게 뭐 반도체 쪽으로 돈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가 엄청나게 반사이익을 받았다라는 느낌은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오늘은 그냥 막판에 그냥 좀 차익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좀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워낙 아침부터 AI 강세가 좀 이어지는 시장이다 보니까 뭐 반도체나 2차전지 뭐 너나 할 것 없이 뭐 연속적인 상승을 보이기엔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또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뭐 물론 뭐 그 숫자 수치로는 -3%가 됐습니다만 어제 뭐 상승분에 따른 뭐 단기 조정 정도로 해석을 해도 크게 뭐 무리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뭐 어제와 뭔가 그렇게 다른 부분이다 라고 할 법한 것은 크게 없었다. 먼저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누군가는 분명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 이미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과거의 이스페타시스와 지금의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앞으로의 이스페타시스는 분명히 다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때 뭐 AI 반도체 얘기 많이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다가 AI 반도체가 이제는 미래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이미 나오고 있죠. 사실상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이스페타시스와 이때의 이스페타시스 이때랑은 아예 다른 평가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때부터 많이 올라왔으니까 고점이다 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왜 이때의 평가랑 이때의 평가랑 다르거든. 오늘도 보면은 이스페타시스 관련해 가지고, 아 이스페타시스가 아니지, 엔비디아 관련해 가지고 얘기 나온 것도 여러분들 충분히 다 보셨을 겁니다. 다 보셨을 거예요. 뭘 봐야 된다? 엔비디아 AI 시장 규모 800조 원 돌파 예상. 지금은 무슨 단계? 시작 단계. 그러니까 이때가 그냥 주가가 낮은 거였던 것 뿐이지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저평가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성장 산업에 비해서는. 이런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한 차례 레벨업을 해준 거죠. 뭐 과거처럼 무슨 뭐 코로나 해가지고 단순 테마성으로 움직인다라는 것보다는 지금은 진짜 이제 기업의 가치가 달라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과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그냥 현재다 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해 준다면 이때 역시 이때 보면은 굉장히 저렴하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 해석은 시장이 해주고 그 해석은 그 산업의 또 성장성이 해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벌써부터 지금 높고 낮다 라는 걸 평가하는 건 의미가 크게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중요한 가격대를 3만원에서 31,000원 구간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보시면 확실히 좀 눈에 띄는 가격대일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머뭇머뭇하다가 상승, 그리고 여기서 머뭇머뭇하다가 재차 상승,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 가격대, 요런 가격대에서 버텨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버텨주고 여기서도 버텨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딱 하나다. 이거 고점을 돌파해 주지 못하는 모습만 조금 아쉬운 거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위 혹은 아래로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는 변곡점이 또 다가오는 겁니다. 다가오는 거예요. 물론 아래로 갈 수 있다. 반대로 물론 또 위로 갈 수도 있다. 다만 그 안에서 내가 유연하게 대응을 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밑에 강력한 지지 구간을 아직까지도 확보를 해두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승 시 뭐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뭐 초전도체 마냥 이렇게 되는 부분은 크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대로만 보시면 되고 중요 가격대만 잘 체크해 두시면 이스페타시스 관련해서는 크게 뭔가 어렵거나 한 부분은 없을 거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또 이스페타시스 조금 밀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었을 겁니다만 또 이런 아쉬움 또 저희 허브경제 TV가 하나하나 메꿔드리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오늘도 두 종목 수익 실현을 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월요일 두 개, 어제 한 개, 어제 두 개 사서 오늘 두 개 수익 내면서 3거래일 동안 다섯 종목 수익 내면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또 좋은 종목들 또 열심히 발굴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이스페타시스 영상 댓글에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링크 달아놨어요. 누르신 다음에 무료 종목 신청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주식 교육적인 부분 또 여러분들 또 종목 분석 그리고 또 단기 매매까지 여러분들 꽉 찬 또 체험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까지 작성해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